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 회사. 네. 공장? 포장, 네. 포장 같은 공장. 네. 시간대는 9시부터 6시. 네.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 이름? 파리바요. 사. 바, 바. 비오, 파리바. 파리바. 발. 네, 발. 발. 어려워요. 발음이. 이거 아니에요. 제가 써드릴까요? 네, 써주세요. 번역 너무나 안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번역해주니까 너무 좋다. 파리바. 네. 아, 똑똑하네. 한국말 너무 잘, 너무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엄마가 참 든든하겠어요. 그래, 하고 바라고는 너무 차 있다. 한국어가 좀 약하셔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주소 뭐예요? 시안달산로. 우리 친구가. 나는 신안배다 말하는 있어. 취업을 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갈 거예요. 네. 그러면 핸드폰 번호 받으세요. 어머니 파미리 지금. 아니 엄마. 그 우리 파리바 이제 제가 전화할게요. 엄마, 철신이 전기돼 있다는데. 그럼 저는 괜찮아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엄마 핸드폰은 왜 또 착신이 금지돼 있어요? 우리 원래 한 달에서 10,000원 핸드폰 저거 충전해야 돼요. 아니면은 꺼져. 그 안 되죠. 네. 오케이. 오케이. 저장. 저장하세요. 저장. 저장하세요. 이제 네. 그 일을 받으면 한번 이제 봐요. 네. 10살짜리 꼬마가 다 감당하기에 참 힘든 일들인데 이걸 척척 다 해내네. 저희는 오면 바로바로 일들에. 엄마 저렇게 문자를 보내? 사장님한테 바로? 되게 성숙하다. 됐다. 그 문자 왜 보냈어요? 그냥 감사해서. 저게 기특해서라도 그냥 다 취업시켜 주시겠다. 뭐 줄 게 없네. 우리 왔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 자주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그쵸? 가요.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너무 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공부하신 거예요, 한국말 공부. 우리 안디아 선생님이요. 맑은 물이 고여선 넘쳐 흘러 졸졸졸 푸고 푸고 다 퍼도 끊임없이 송송송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 고여 졸졸졸. 오케이. 근데 어휘들이 어렵다. 어려워. 다 읽네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유치원에 가서 한국어 배우고 이랬어요. 한 1년 지나가지고 제가 한국말 하면은 자꾸 아빠 한국말 이거 발음이 안 맞아 뭐 자꾸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뭐 필 있으면은 다 안디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꾸 그렇게 지적해줘야 돼요. 네. 그래 엄마 따르고 늘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쉬운 거 좀 해줘요. 쉬운 거? 자랑. 무슨 너무 자랑 아니야 자랑. 다 쓰고 이응 붙이다가 예, 예, 하고 자랑 장마 장마 그거 맞아? 아빠 여기 이응 오케이 동그라미 장 나가 아니라 장마 아 마 아, 오케이 진도 안 나가겠는데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구 어머니 눈치만 보고 계세요. 야. 맞아. 이렇게. 응, 잘했다. 어, 엄마 잘했다. 규가 아니잖아. 야규. 야규. 야구. 아빠가 한국말 너무 못해서 너무 답답해요. 저거 틀려서 저한테 뭐라, 뭐야, 이렇게 말해요. 부를 때마다 조금 답답해요. 네. 자, 이제 볼 시간이다. 아우, 최초만의 모습 봐.
아빠 몇 점? 근데 엄마가 더 잘했네. 엄마가 그러네요. 네. 잘 쓰시지. 쓰기 잘 쓰기. 쓰기. 네. 제가 한국말 할 수 있는데 글씨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와이프는 글씨는. 글씨. 글씨는 잘해요. 말은도 지금 괜찮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한 2, 3년 후에도 이제 문제 없어요. 아, 한국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빨리 한국어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아니 잘했는데 한국 사람 우리 사장님 기특하다 기특해.